이제는 이렇게 타이머에 모든 손가락을 올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죠. 차이가 꽤 크겠죠.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공씨고요. 오늘 취미탐험은 스포츠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3월 1일 WSSA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5세대 타이머 발표입니다. 댓글로 제보해준 강성민 대원 고마워요. 처음에는 단순히 디자인만 새로운 타이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나게 새로운 타이머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스태킹이라는 종목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스태커들은 기록에 살고 기록에 죽다 보니 타이머를 터치하는 것이 이 스포츠의 3분의 1은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어쩔 때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이머를 잘못 터치하거나 터치를 했는데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타이머가 꺼져버리면 멘탈이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를 더 좋게 개선할 필요는 장기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5세대 타이머는 어떨까요?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취미타움에서 스포츠 스태킹 온라인 토너먼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공식적인 온라인 대회가 당분간은 더 자주 열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캔다마도 세계대회를 온라인으로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회의 장점은 시차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전세계 어디서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점은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태킹의 판정은 스태커들의 발전 속도를 심판분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여서 오프라인 대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비디오 판독에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스태킹을 시작하기 전에 컵을 터치하거나 또는 스태킹을 마무리하고 피니쉬를 할 때 컵을 잡은 상태에서 타이머를 터치하는 이런 종류의 스크래치가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물론 우리 스태커들의 양심에 맡기기는 하지만 소수의 문제가 전체를 흐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온라인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5세대 타이머인데요. 5세대는 4세대에 비해서 가로는 짧아지고 폭은 넓어졌습니다. 홀더의 위치는 그대로여서 기존의 매트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딱 맞게 쓰려면 새로운 매트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꾹 누르면 고정이 되는 방식이어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원 버튼이나 초기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세대에서는 0.5초 이상 눌러야 작동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초기화 버튼을 5초간 눌렀을 때 2패드 방식, 4패드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패드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스팟에 손목 이상의 부위를 터치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두 개의 패드가 추가되어서 4패드 방식으로 손과 엄지까지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컵 근처에 손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타이머에 모든 손가락을 올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죠. 차이가 꽤 크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끝낼 수 있는 피니쉬에서 이렇게 한참 뒤로 와서 피니쉬를 해야 되는 것이죠.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아, 진정하세요. 이미 그 공지 영상에 대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은 4대 1입니다. 좋아요가 1이고 싫어요가 4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변화이고 스태커들이 달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격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타이머도 새로 사야 되고 매트도 새로 사게 만드는 것을 봐서는 독과점 기업의 비즈니스 상술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고요. 앞으로 세계 기록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 변화가 이 스포츠를 망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저 역시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요, 오심 논란, 오심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스테이커들과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된 것인지입니다. 스포츠 스테이킹은 컵을 잡아서 하는 스포츠인데 엄지손가락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상 달리기 대회를 할 때 크라우칭 자세에서 무릎을 떼고 출발하던 것에서 이제는 무릎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총성이 울리면 무릎을 떼고 출발해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OTT 타이머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서 무릎을 대야 기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장난 아니죠? 스포츠는 물론이고 놀이나 게임도 규칙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규칙이 합리적이어야 모두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11 상태에서 두 개의 컵을 뒤집어줘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 없어진 것은 선수들의 편의, 기록의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에 이 오세 타이머 같은 경우는 편의와 기록의 향상을 모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과 스테커들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심각한 변화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 4월 1일 만우절을 3월 1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품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 1일 출시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5세의 타이머와 매트를 구입하고 사용하긴 할 텐데요. 기존 스테이커들의 격한 반응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특히 스포츠 스테이킹은 다이나믹한 피니쉬가 매력적인데 그 장면이 많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겠죠. 어쨌든 협회의 고민과 그 해결책에 대한 추진력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박수도 보내드리지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스테이커들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큰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신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